전국적으로 살충제 달걀이 추가적으로 확인되는 가운데 세종시와 충남 보령, 금산 지역에서 유통되는 달걀은 농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14일부터 20개소의 산란계 농장 달걀을 수거해 조사한 세종시의 경우 검사 결과 모든 농장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또 보령 지역에서 20만 수의 산란계를 생산하는 농장 등 세 곳의 농장을 정밀 검사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으며 산란계 농장 세 곳을 검사한 금산군의 경우에도 농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